안녕하세요. 재능교육 운남지국에서 일하고 있는 재능교육교사 정하늘입니다. 재능교육의 자랑, 코코블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또 화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학교 코딩 정보 과목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능교육 자체적으로 유초등 학부모님들 대상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 및 초등학부모의 35% 3명 중 1명이 자녀가 코딩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코딩 과목이 더욱 중요해질 거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주요 교육 내용은 이거였어요. 거의 한 80% 정도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등의 코딩 교육용 언어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7% 정도는 파이썬이나 자바 등의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대부분은 학교 교육에서 코딩 과목이 더욱 중요해질 거다. 또는 주변에서 권유를 했거나 유행이라서. 즉, 학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코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블록 코딩 등 교육용 언어를 통한 학습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가장 많으셨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을 바란다는 답변도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코딩 사교육을 계속하고 계시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학년들은 그래도 거의 많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지만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응답이 5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거의 국영수 등의 주요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코딩 학습 코코블은 학교 코딩과 정보 과목이 지향하는 3대 핵심 역량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역량이 뭐냐?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 두 번째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매너와 소양을 키울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코코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능교육의 온라인 코딩 학습 코코블은 블록 코딩 기반의 프로그램, 그리고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창의 사고력 함양은 물론 협력 코딩과 디지털 감성 소양 학습까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코코블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도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코코블은 이 저희 재능교육에서 6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유아 및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주요 포털에서 코코블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재능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7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코코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체험해 보셨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코코블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